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2013년에 망원동 브라더스로 등장을 해서 내놓는 책마다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스트라이터스, 연적, 파우스터, 또 산문집, 매일 쓰고 다시 쓰고 끝까지 씁니다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불편한 편의점은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소설 도입부 좀 소개해드리고요. 스포를 원치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전체 줄거리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해 진미 도시락, 이게 첫 번째 소 제목인데요. 들어보세요. 염영숙 여사가 가방 안에 파우치가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기차는 평택 부근을 지나고 있었다. 문제는 어디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파우치를 잃었다는 현실보다 감퇴되는 기억력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새 식은땀을 흘리며 그녀는 자신의 지난 행적을 필사적으로 떠올려 보았다. 서울역에서 KTX 기차표를 끊을 때까지는 분명 파우치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 파우치에 든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표를 끊을 수 있었겠지? 이후 대합실 TV 앞에 앉아 24시간 뉴스 채널을 보며 30여 분간 기차를 기다렸다. 탑승하고는 가방을 안은 채 잠시 잠이 들었고 깨어나 보니 모든 건 그대로였다. 방금 전 휴대폰을 꺼내려고 가방을 열었을 때 안에 있어야 할 파우치가 없는 것에 소스라치게 놀랐을 뿐이었다. 지갑, 통장, 수첩 등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담긴 파우치가 없다는 것에 그녀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염려사는 자신이 타고 있는 기차의 속력에 뒤지지 않게 두뇌를 가동해야 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풍경을 되돌리기라도 할 듯 기억을 리와인드 했다. 혼잣말에다 다리를 떨며 골몰해 있는 그녀의 행동에 옆자리 중년 사내가 헛기침을 했다. 그녀의 몰입을 방해한 건 옆자리 사내의 헛기침이 아니라 가방 안에서 울린 휴대폰 착신 음악이었다. 아바의 노래였는데 공명이 떠오르질 않았다. 치키티타였나, 댄싱 퀸이었나, 아이고 준이야, 할머니가 진짜 치매 오려나 보다. 염려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 휴대폰을 꺼내고 나서야 공명이 Thank you for the music이라는 걸 기억해냈다. 동시에 낯선 02번호로 전화가 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대답이 없었다. 다만 주변의 소음이 공공장소임을 짐작해 했다. 누구세요? 염영숙이에요. 사람의 목소리라기엔 너무나 거칠고 불분명했다. 마치 겨울잠을 끝낸 곰이 동굴에서 나와 처음 입을 열면 나올 법한 소리였다. 예, 그런데요? 지갑이요. 맞아요. 주우신 분인가요? 어디시죠? 서울 어디요? 혹시 서울역 아닌가요? 그쵸. 서울역.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휴대폰 옆으로 내쉰 뒤 목청을 가다듬었다. 지갑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차 아니고요. 다음 역에 내려서 바로 돌아갈 테니까 좀 보관해 주시거나 어디 맡겨주실 수 있나요? 사례는 제가 가는 대로 해드릴게요. 여기 있죠. 갈 데도 없죠. 그래요? 알겠어요. 서울역 어디서 만날까요? 공항철도 가는 길, GS 편의점이요. 고맙습니다. 빨리 갈게요. 천천히 와요.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기분이 묘했다.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동물의 음성 같은 어눌한 말투는 그가 노숙자임을 확신케 했다. 무엇보다
갈 데도 없죠 라는 말뜻으로 보나 공중전화가 불명한 02번호로 보나 그는 휴대폰이 없는 노숙자가 분명했다. 염려사는 잠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갑을 돌려준다는데도 뭔가 불안하고 다른 걸 요구할까 두려움이 번졌다. 하지만 전화까지 해 지갑을 순순히 돌려준다고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사내가 굳이 해코지를 할 것 같진 않았다. 사례비로 지갑 속 현찰 4만 원을 건네면 충분할 듯 했다. 마침 천안에 정차할 거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염려사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가는 기차가 수원을 지날 즈음 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Thank you for the music의 가사를 치매 예방하듯 되뇌며 액정을 확인하니 아까와 같은 번호였다. 염려사는 불안한 기분을 애써 억누르며 전화를 받았다. 저요. 사내의 웅크린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염려사는 변명하는 학생을 상대할 때처럼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말씀하세요. 저 선생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요? 편의점 도시락 안 돼요? 순간 염려사의 마음에 미열이 일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도시락이라는 단어가 그녀를 한결 너그럽게 만들어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아, 그러세요. 도시락 사 드시고요. 목마를 테니 음료수도 같이 사 드시고 계세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 결제 문자가 떴다. 이건 마치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전화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재빠른 시간이었다. 많이도 배고픈 걸 보니 그의 정체는 서울역의 맹주, 비둘기의 친구, 노숙자가 확실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GS 박찬호 투머치 찬 많은 도시락 4,900원이라고 떠있었다. 음료수는 안 사먹은 거 보니 염치는 있나 보군. 염려사는 혹시 모르니 누군가를 불러야 할까 고민했던 마음을 접고 그와 단둘이 만나기로 했다. 이르네. 치매 염려 증상이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녀는 자신의 위엄을 믿었다. 교단에서 정년을 맞을 때까지 한 번도 비굴하게 굴지 않고 당당히 온갖 학생들을 상대했던 자신을 믿기로 했다. 서울역에 도착하고 바로 공항철도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발견했다.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자 전방 오른편에 GS 편의점이 있었고 곰의 목소리를 지닌 사내가 도시락에 얼굴을 묻은 채 그 앞에 웅크리고 있었다. 다가갈수록 분명해지는 그의 실체에 그녀는 다시 긴장의 끈을 움켜쥐었다. 대걸레같이 떡이 져 있는 장발의 사내는 얇은 스포츠 점퍼와 더러워져 베이지색인지 갈색인지 모를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런 그가 매우 정성스러운 젓가락질로 도시락 속 비엔나 소시지를 집어먹고 있었다. 확실히 노숙자다. 염려사는 마음을 다잡고 다가갔다. 그때였다. 세 명의 낯선 사내가 도시락을 먹고 있는 그를 향해 달려들었고 염려사는 놀라서 다가가던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세 명의 하이에나 같은 사내들 역시 노숙자임이 분명했는데 그들은 도시락 사내를 누르고 뭉갠 채 무언가를 뺏기 위해 안간힘을 써댔다. 그녀는 주위를 돌아보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지나는 사람들은 노숙자들의 흔한 다툼으로 여기고 힐끔대기만 할 뿐이었다. 네,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요 정도까지 읽고 나서 이 책 베스트셀러 자격 있다. 끝까지 읽을 테야 하고 결심을 했어요. 왜냐면 그 제가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데요. 그 물건 잃어버렸을 때 그 상황을 굉장히 잘 묘사를 했고요. 작가가. 그리고 일단 책 뒷표지에 실린 글은 출판사와 저자가 인정한
여기까지는 공개해도 된다는 내용이니까 책 날개에 써 있는 말만 소개를 해드리고요. 스포 원치 않는 분은 거기까지만 들으시고 나가시면 되겠고요. 계속 남아 계신 분들께는 나머지 줄거리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여울이라는 유명 작가 있죠? 그분이 써준 책 뒤편의 소개글인데요. 서울역 홈리스로 지내면서도 자기의 안위보다는 지갑을 잃어버린 낯선 부인의 안부를 걱정하는 독고씨. 그런 독고를 향해 우정과 치유의 손길을 내미는 편의점 사장 염여사. 두 사람의 아름다운 우정의 역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고독과 불안을 더욱 예민하게 느끼게 된 우리들에게 눈부신 영감의 씨앗을 심어준다. 모두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회피하던 홈리스 독고씨의 변신은 어쩌면 덜 놀라운 사실이다. 독고씨의 진짜 재능은 많은 사람을 너끈히 구할 수 있는 눈물겹도록 따스한 마음이기에. 네, 그리고 또 책날개에 쓰여진 출판사가 쏙쏙 뽑아낸 문장들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서울역에서 살던 덩치가 곰 같은 사내가 야간 알바로 들어오면서 편의점에 신선한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한다. 네, 여기까지만 스포를 원치 않는 분들은 듣고 나가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줄거리 다 알아도 책 읽는 거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저의 짧은 줄거리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입부에 이제 이 다른 건달들이 노숙자가 달려들어서 이 곰 같은 독고씨가 공격을 당하잖아요. 근데도 이겨내고 우리 염여사의 분홍색 파우치를 지켜냅니다. 염여사는 그게 너무 고마웠고 마침 본인이 청파동 서울역에서 좀 걸어가야 하긴 하지만 그쪽에서 편의점을 하고 있으니까 이 곰 같은 사내 독고씨한테 일단은 도시락을 언제든 와서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야간 알바로까지 취직을 시키게 됐죠. 근데 이 독고씨는 본인 이름이 뭔지도 사실은 기억을 못하는 심한 알코올성 치매 환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데 보니까 일을 시켜보니까 스마트해요. 그리고 품성은 처음부터 알아봤죠. 지갑 속에 현금 뭐 다 잔뜩 있는데 다 돌려주는 그 성품도 아주 훌륭하고 그러면서 독고씨는 본인의 기억을 찾아가고 또 독고씨 주변에서 편견을 가지고 독고씨를 바라봤던 다른 알바생들이라든지 편의점에 오는 손님들은 각자 가지고 있던 고민을 독고씨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독고씨가 특별히 해주는 건 없어요.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뿐인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조금은 불편하게 만들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 참 편안하게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신비로운 존재로 독고씨가 등장을 합니다. 독고씨가 어떻게 기억을 되찾게 됐고 독고씨의 과거는 어떠했는지까지 얘기 드리는 건 너무 심한 스포 같아서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편의점에는요 참참참 시리즈라는 게 있대요. 참참참 세트? 네, 그게 뭐냐면 참깨 라면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편의점 그 일회용 라면 중에서 즉석 라면 중에서 이 참깨 라면과 참치 김밥 그 다음에 참이슬이라는 이름의 술 있죠? 이 세 개를 함께 먹는 걸 참참참 세트라고 하는데 저는 술을 즐기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애주가들은 이 세트를 참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불편한 편의점 아주 가볍게 쓱쓱 잘 읽히는 소설이고요. 읽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한 번쯤 1독을 권하겠습니다.